문화 컨텐츠를 먹기 좋게 요리해주는 분엔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이번 비문학팀에서 다룰 책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저번 총유세 때 신구님이 같이 보면 좋을 책으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바로 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멤버 셋이 같이 하게 됐는데요. 자기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겨울감성 동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분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참 재료 확인에서는 우리 유발 하라이에 대해서 그리고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재료 손질에서는 이번에는 동감님께서 사피엔스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겠고 다음 실제 요리에서는 저희 셋이 전체적인 감상과 함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가능한데 문화적으로 금지한 것은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사피엔스 우리 인류가 없었다면 누가 최상위 포식자가 되었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맛대맛에서 같이 보면 좋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료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피엔스의 작가는 유발 노아 하라리, 그래서 1976년생인데요. 사실 처음 표지로 사신 분들은 책 표지 자체에 이분의 얼굴이 대형장만하게 나와 있어서 얼굴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분은 이스라엘 태생의 역사 교수고 현재도 지금 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렇게 저자 작품이 많진 않으신데 우선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 사피엔스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그 외에 쓰신 저서들은 약간 다 논문 형식 같은 것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책은 이렇게 별로 없어요. 현재 이분은 연구하시는 분야도 세계사 및 이제 거시적으로 역사를 보는 분야를 공부하고 계시고, 또 이런 강의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유튜브에서 굉장히 뷰수가 높은 인기 강사 중에 한 분하고 하십니다. 가장 그래도 잘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다룰 책인 사피엔스는 이제 원래 영어 보면 인류에 관한 간소한 역사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로 약간 이렇게 변형돼서 알렸죠. 전 세계적으로 뭐 30개국 언어로 번역이 될 만큼 잘 나갔어요. 가장 처음에는 이제 2011년에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출간됐는데 이제 영어 번역되면서 이제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가 이제 가장 큰 영감을 준 도서다. 이렇게 스스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히브리어로 이제 세계사에 관해서 가르치는 강의를 주로 하고 계신데, 거기서는 이제 인류에 관한 간략한 역사라는 주제로 이제 무료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고 계시고, 전 세계 한 10만 명에 다다르는 사람이 강의를 수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도 좀 할 줄 알면 듣고 싶은 강의. 그리고 이분은 엄격한 채식주의자라서, 그 본인이 입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고, 이 책에서, 다룰 사피엔스에서도 이제 농업혁명에 관한 편과 함께 가축과 같은 동물들의 비참한 처지에, 그거는 그냥 연구를 넘어서 진심으로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 이 사피엔스 다음 책으로 호모 데우스란 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미 많이 팔리고 있대요. 속도로 보면 사피엔스보다 더 많이 지금 팔리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우선 사피엔스가 잘 됐으니까 그 영향력이 이렇게 미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 결국 투마로우가 붙어서 내일의 역사인데 다양한 과학기술이나 이제 유전공학, 빅데이터 등이 이제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들이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데우스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데우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제우스 신 데우스도 이제 신과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피엔스는 마지막에 보면 이 신이 되고자 했던 인간에 대한 모형이 나오잖아요. 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는 인간이 신이 된 거야. 와, 재밌겠다. 근데 이제 영화 잘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자극적인 이제 그런 찌라시 같은 것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빨리 한국 번역본이 나오면 한번 또 봐야겠다. 약간 소설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냥 거의 맥락이 이런 같을 것 같아. 이거랑 같은 맥락인데 상징적으로 이제 인간의 미래를 좀 더 이제 더 과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영웅참화를 봤을 때는 그냥 미래에 대한 예측적인 그런 뉘앙스가 좀 강해가지고 저도 영화 제목만을 봤었는데 네, 막 그렇게 막 신이 되는 것까지는 묘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막 선풍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그렇죠. 전 세계에 팔려나가지 못했을 테니 그 이 신이 결국 상징적인 거죠. 이분은 결국 교수고 학자니까 정도의 추측만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피엔스에 관한 이제 재료 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 손질에서 이제 동감님께서 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피엔스는 총 4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까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재분류화해서 인지혁명과 인지혁명 하나, 그리고 농업혁명과 인류통합 이렇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혁명 이렇게 세 개를 분화해서 내용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혁명과 인류통합 부분은 연결되는 부분이 많고 사실 농업혁명 부분에서는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그 가축화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다 보니 좀 내용이 인류통합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인지혁명은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인지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의 큰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인데 다른 생물들과는 다르게 사피엔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상화하고 대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후대의 지식을 전달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종들끼리는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집단 간의 그런 상상력이 발휘되는 대표적인 예는 추후에 발전하는 종교나 자본주의 같은 이런 가상의 실제로 이제 발현이 돼요. 사피엔스는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대상화시킴으로써 가능성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수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축적되면서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전개가 돼요. 물론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사피엔스가 같은 종인 호모 에렉투스 같은 원시 인류를 어떤 식으로 정복해 나갔는지 다른 생물 종들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보이면서 인지혁명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업혁명과 인류통합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역사상 최대의 사기다. 맞아요. 수렵이라는 기존의 생활방식에서 탈피해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사피엔스에 대해 서술하는 부분이에요. 유발하라니는 농업혁명으로 인해 사피엔스들이 불행해지기 시작해졌다라는 점 때문에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는 표현을 써요. 과거 역사 시간대에
뭐 제3의 물결 얘기하면서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맞아요. 정보화혁명 얘기할 때 농업혁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배웠던 그런 우리 세대와는 다르게 생각난다. 네, 완전 맞아요. 비판적인 견해를 표출을 해요. 근데 물론 장점도 있었어요. 한 자리에 정착하게 되면서 유아기의 사피엔스들을 돌보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수렵 채집 생활이 마무리가 되면서 야생동물들의 가축화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잉여 생산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를 두고 차지하려는 지배계층들이 생겨남에 따라서 국가 형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신화라는 그냥 정말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는 그냥 상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대한 사회들이 구성되기 시작했고, 이 사회들은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복잡해지고 정교화됐어요. 그에 따라서 사피엔스들은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을 시작했고, 그것이 경제, 정치, 종교 등의 보편적인 질서로 이제 변화하게 돼요.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문화적, 역사적 특성을 키워나갔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 거대한 지구 제국을 향해 통합되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농업혁명과 인류통합의 부분입니다. 와, 지구 제국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네. 낯설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학혁명인데요. 대략 5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과학혁명은 앞선 두 단계와 다르게 유럽 제국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던 국가들을 주축으로 진행이 돼요. 이 부분은 사실 과학혁명은 좀 후반부에 나오고 전반부에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 시대의 발전을 주로 담고 있어요. 인구와 경제적인 부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해요. 옛날에는 산술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단계를 경향을 보였다면 갑자기 지수적으로 기하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로 인해 정치체계, 일상, 사회질서 등등의 변화가 진행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시대와 산업혁명 시대의 부작용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원주민을 착취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피엔스들이 어떤 식으로 취급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과학혁명 파트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이러한 변화가, 혁명으로, 과학혁명으로서 이루어진 변화가 사피엔스들에게 행복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라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은 그냥 단지 생화학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등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그 생화학적인 행복을 얻기 위해 사피엔스는 지속적인 진보를 꿈꿀 것이고 그 생물학적 한계마저도 극복하고자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생명공학에 관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고 미래의 인조인간을 넘어서 사이보그의 시대까지 진입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좀 미래의 직접적인 사고까지 제시하면서 과학혁명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우선 정말 전방위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한 줄씩 요약한 게 있어서 그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부 인지혁명. 돌연변이 유전자의 등장으로 머리가 트이다. 도구의 힘과 협력의 힘의 콜라보. 제2부 농업혁명. 식량의 관리자냐 식량의 노예냐 그 오묘한 차이. 결국은 집착과 계급의 시작. 제3부 인류의 통합. 상상력이 만든 가상의 건축물, 문화, 그리고 화폐와 제국과 종교. 제4부 과학혁명. 모르는 걸 인정했더니 알 수 있는 게 많아졌다. 그리고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많아졌다. 결국 자본주의와 산업혁명과 그리고 사이보그. 그래서 제가 요즘 인스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짧게 짧게 정리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한번 덧붙여봤습니다. 결국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지만 이 동갑님이 말씀해주신 그 맥락 안에서 또 수많은 예들이 첨부가 되고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들이 많이 덧붙여진 거라서 큰 골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다음 실제 요리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감상과 인상 깊었던 장면, 그 토론에 대해서, 토론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님부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책을 보셨나요? 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 책도 이제 총균세에 보고 이제 잡사피스 이렇게 같이 봤는데, 둘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지금 역사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왔는지 이거를 한눈에 이 책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인식의 변화랄까, 내가 그동안 생각지 못했던, 아까 우리 동갑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농업혁명이 좋게만 생각했는데 우리 역사책에서 그냥 당연히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못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발상의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미래의 이제 미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좀 독특한 이 작가만의 생각이 보였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 이거는 역사학자죠, 이분이, 하라리가. 둘이가 제네드 다이아몬드 했을 때는 그분은 과학자기도 하고, 사실 과학에 더 몸담을 시간이 길기도 했고, 그래서 많은 과학적인 근거를 막 댔다면, 저도 그거에 비해선, 문과 출신으로서 더 역사적으로 읽기 편했던 것 같긴 합니다. 보면 근데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몇 개 써놨어요. 뭐 역사책에 기록된 것은 뭐 이들 엘리트의 이야기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이다. 뭐 라는 이런 말들이라든지 좀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좀 우리가 생각할 내용들.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접근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맥락에서 갖다 붙여도 전혀 낯설지 않은, 그렇죠, 역사에 대한 정의인 것 같아요. 이어서 저도 말씀드리면 우선 저는 최신 버전이라 최신 버전에 담겨 있어서 좋았고, 생각보다 그 줄거리 요약이 짧을 수밖에 없는 게 은근히 익숙한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정규 교육 과정을 밟으면 이제 역사에 대해 배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한 부분을 같이 훑어보는 면이 있어서 익숙해서 좋았던 거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하게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어서 좋았어요. 저는 되게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거 막 충균세 때처럼 계속 반복해서 예 설명해 주고 막 그런 근거 되는 것보다 그냥 직관적이라도 작가의 생각이 저는 많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뭐 어느 분들은 이거는 뭐 역사서도 아니고 근거도 없고 그냥 작가의 에세이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작가의 생각이 더 많아서 읽기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동갑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책을?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물론 총균세랑 비교는 어쩔 수 없이 좀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총균세랑 되게 비슷한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읽는 건 총균세보다 훨씬 쉬웠다. 이게 아마 거의 2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조금 더 현대인에게 쉽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넓혀주는 시간이라고 할까? 좀 더 현대의 글을 읽면서 이렇게 확 바뀌긴 했어요, 총균세보다는. 그래서 좀 읽기 편했고, 그리고 제가 총균세 방송할 때 동화반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디스를 했었는데, 이거는 동화반복도 조금 상대적으로는 적어서, 네, 그런 점이 좀 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엄청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사실 인지혁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저번에 총균세를 읽고 나서 되게 여러 가지 책을
읽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사피엔스 읽는 중간 사이에 좀 추가된 지식들이 많아져가지고 인지혁명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새로운 지식들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했어요. 물론 과학혁명 파트의 사이보그에 관한 얘기는 좀 재밌긴 했었는데 그냥 SF 소설 읽는 듯한 느낌이었고 네, 그리고 인지혁명 부분에 대한 좀 인상 깊은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바꾼 부분은 인지혁명이 없었으면 진짜 아무짝에도 다 쓸모없는 가치없는 것들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지구를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없었겠다. 뭐 뒤에 나온 농업혁명이든 과학혁명이든 다 인지혁명 없이는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지혁명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교육과정 내에서. 농업혁명보다 더 먼저. 다들 우선 잘 나가는 책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런 분야 또 좋아하고 자주 다뤄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 재밌게 다 읽은 것 같고 또 구체적으로 다룰 면들이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혁명에 대해서 동가님이 꽂히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꽂히셨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지혁명은 인류, 현생 인류에 대해서 되게 축복이자 저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되게 엄청 인상적이었는데 볼 수 없는 것들을 추상화하고 대상한다는 거는 정말 유일하게 인류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동물들도 다 각자의 언어가 있고 그들 나름의 사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만이 그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 오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저도 그 주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전혀 볼 수 없는 것들 뭐 종교라든가 아니면 화폐는 진짜 그야말로 없는 거잖아요. 그냥 개인과 개인, 사회와 개인, 사회와 사회 간의 그런 약속의 일종의 질서인데 진짜 완전 허구라고 평가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차이인데 쪼가리죠 진짜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동물과는 명백히 다른 차이점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좀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되게 인지혁명이 없으면 농업혁명이랑 과학혁명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물론 모든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들은 선행사건이 존재하지 않으면 후행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인지혁명을 하면서 인간이 비로소 최상의 포식자로서 진보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얻었지만 농업혁명으로 이제 단계가 전환되면서 불행해졌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저는 농업혁명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피엔스들이 농업혁명보다는 지금이 더 불행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진보를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빈부격차 뭐 여러가지 측면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인지혁명 파트를 좀 주의깊게 인상깊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지혁명 부분에서 그거 있잖아요. 지금도 떠오르는데 국사 교과서 이런 거 보면 네. 이렇게 되게 원숭이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키가 조금씩 커지면서 걸어다니는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의 그림 있는데 딱 그거를 이렇게 짚어주는 게 그런 직선 모델은 오해를 일으킨다. 그렇죠. 하나의 종이 정말 그렇게 큰 것 같이 그림이 딱 인상이 됐는데 다 다른 종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좀 충격받았어요. 잘 빼었어. 그 종이 다 다른 종인데 그걸 나를 보면 의미가 없잖아 사실. 근데 다른 종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 놀랐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저희 종이 교환 방송할 때 생명의 나무 했었잖아요. 그때 진짜 그것들도 후대의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이런 사피엔스 책 같은 책을 쓸 수 있게 도와준 아주 핵심적인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종이 기원이 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진화론에 사실 성공 주자니까 그 우리가 옛날 교육에 하면
인간이 도구를 쓰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이것저것 만들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보다 협력하는 능력을 더 높은 점수, 가치를 줘요. 그래서 도구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같이 인간들이 협력할 수 있었다는 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이 된다라고 이게 사람이 말하는데, 이게 정말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아가는데도 옆 사람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짚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날 도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시적으로 보면 개개인에게는 도구가 훨씬 중요한데 그큰 인류라는 거대한 사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의 발달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저는 아까 그 동갑님이 우리가 지금 이 농업혁명 때보다 더 불행하다라고 했을 때 되게 인상 깊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여기도 뇌 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사실 머리를 많이 써야 되니까 머리 크고 뇌 크기가 뛰어나면 좋은 거라고 하는데, 동물들 입장에서는 뇌가 커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뇌가 안 커진 거고, 우리는 뇌가 커서 뭔가 써먹을 게 있으니까 계속 뇌가 커지는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걔네들보다 자체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되게 떠오르는 그 비유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었는데, 지금 육상부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걔한테 들은, 그러니까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압박붕대 같은 거를 가슴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달리기 같은 거할때 거추장스러운 거지. 체조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운동하는 선수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을 때막 가슴 크고 이제 막 엉덩이 크고 막 허리 잘록하고 이런 개념 상관없이, 운동할 때는 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그때 이거 같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되게 좋다고 하는 것들, 즉 체조 선수들도 막키 크면 남자 멋있다 그러고 어깨 넓으면 좋다 그러는데, 체조하는 선수들이 어깨 넓으면 다 걸리고 다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 우리한테는 이게 좋아서 계속 이렇게 발달하고, 동물들은 그게 필요 없다고 이렇게 버린 진화로 이제 도태된 진화인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정말 다르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띠게 되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들었던 뇌 크기에 대한 예,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지혁명 쪽에서는 그이 사람이 이제 글쓴거 보면 좀 장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소주제를 쓴거 보면 막 대홍수라든지 뭐 너와 방주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센스 있죠. 네, 이게 정말 대홍수 뭐 홍수 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수 있는데 인류가 그 사피엔스가 이렇게 이동한 걸 이제 대홍수라고 썼더라고요. 노아 방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축들 아까 그 총균세에서도 나왔 어떤 이야기와 비슷한데 가축들 인간에 의해서 뭐 살아남은 그종 그거는 노아 방주 이런 식으로 그쵸, 표현한다는 게 살아남았다는 네, 비유로. 어찌 보면 이런 문학적 표현 자체가 좀이 작가로서의 센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 해봤습니다.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종교가 없나? 유바라리 교수가 종교가 없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원래 성경에 대한 터치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근데 비유도 섣불리 잘 쓰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치, 의미가 잘 네. 먹게 될까 봐. 그래서 약간 책을 읽어보면 사피엔스에서의 노아의 방주는 사피엔스들이 선택을 했다? 직접 선택을 한 개체들만 그 사피엔스가 휩쓸고 가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그 부분이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신이 쓸어버린 게 아니라 사피엔스가 쓸어버리는데 사피엔스들이 자비를 베풀어 살렸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해석하기에 따라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진화론이 많이 종교랑 이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도 돌연변이로 시작해서 갑자기 인간이 이렇게 됐다고 시작되는데, 그럼 우리가 많은 또 마찰이 생기니까 그것도 그냥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좀 그냥 넘어가고.
종교 이야기 하니까 이 사피엔스 뭐야 이 유발하는 이 사람의 종교가 제가 봤을 때 불교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19장에 보면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엄청 얘기하죠. 불교에 관련돼서 번뇌 뭐 이런 부분 덧없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기독교에 비해서 불교를 긍정적으로 쓰려는 긍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세계관 깐 거 보면 당신이 믿던 세계관, 당신이 믿었던 건 결국 상상이고 기독교가 심어준 거다라는 말을 받는 것 같죠? 저는 이스라엘 출신이라고 하길래 저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종교가 그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에 전개되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혀 종교가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여기서 나오는 그 농업혁명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이걸 상상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까 되게 그리고 추상화도 상상이잖아요. 없는 거 화폐도 말하는 거고 그런 맥락인데 결국 종교도 그런 거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일교통합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국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믿는 신은 상상의 산물이고 화폐 같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파장이 제 만만치 않을 텐데 그냥 그런 맥락에서 상상이라는 거에 같이 이렇게 갖다가 얘기하는 게 조금 무신 입장에서 괜찮은데 거침없다 예, 좀 위험할 수도 있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농업혁명에서 그 미래 시각에서 보는 거 있잖아요. 가축이나 이제 작물 그러니까 자기가 결국 작물에 성공했을 때 우리가 많이 재배하는 건 사실이니까 걔들 입장에서 보면 역으로 유전자의 결국 목표가 자기 그냥 번식이라고 하면 맞아. 우리가 알아서 걔네들 많이 번식시켜 주는 거잖아요. 동물도 소 엄청 많은 힘을 키우고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걔네들의 노예인 거지 시각이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입장에서 봤던 게 웃기죠. 근데 또 역으로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소고기 같은 애들 소고기 같은 애들 소 같은 애들 고기 부드럽게 하려고 일부러 갈아놓고 하는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아까도 채식주의자라서 이분이 더 그런 민감할 수 있는데 그 얘네들은 번식을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행복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거를 우리 인류의 비유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류학적으로 70억 명 가장 되게 지금 우리 인구가 지금 가장 많을 때인데 양은 되게 많은데 행복하니? 소한테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는 거랑 인간한테 지금 너 잘 나가는 것 같지? 근데 행복하니? 라고 물어본 게 아까 그 불교 행복이랑 이어져가지고 그 얘기를 유발하는 게 되게 약간 인문학적인 통찰력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저는 근데 좀 뜬금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물론 책이 완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책을 쓴 게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축화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현대적인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사진도 갑자기 막 들어가고 그래서 맞아요. 과거의 그런 가축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설명을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그 현대 가축화 부분 읽고 되게 마음이 엄청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고개 안 드시겠네? 아니요, 잘못했어요. 근데 좀 그 부분을 좀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프레임을 나한테 씌우려고 하는 건가라는 좀 거부감이 본능적인 거부감이 딱 들더라고요. 채식주의자니까 대놓고 채식주의자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안타깝고 슬펐지만 또 거부감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프레임 말하니까 여기서 대박 제가 공감한 프레임 있어요. 낭만주의적 신화, 자본주의적 신화, 소비의 신화 이 신화도 결국 프레임으로 우리가 씌워져서 한 거다. 여기서 나오는 이전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도 다 결국 상상이 만든 질서고 다른 거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여행이랑 우리가 뭐 먹방,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것들이 다 과거였을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여행 가지 않았다. 지금은 부의 상징이 여행이고 그게 결국 이런 소비 자본주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져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누리는 거고 잘난 거다라는 거
광고에 보면은 막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좋은 차 당신을 말해주는 차입니다. 여기서 사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즘 사실 요즘 책이니까 이런 자본주의적인데요. 그런 걸 같이 다루고 있구나. 이 프레임이란 게 무섭구나. 나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은? 저는 뭐 이 사람이 어찌보면 좀 철학자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행복 이야기했지만 행복 이야기 그 꾸준히 계속 이야기하고 보면 아예 19장은 아예 행복에 대한 이야기만 쭉 하잖아요. 그것도 좀 네. 갑자기 네. 그래서 1에서 18장까지는 딱 이제 우리 사피엔스의 역사를 말하고 19장은 완전 전혀 다른 행복론 자기가 따로 쓰고 싶었나 봐요. 철학적인 진짜 하고 싶은 자기만의 그런 게 부록 정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집은 부록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같은 비하면 정말 잘 사는데 인류는 실제로 행복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론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결국은 그 불교를 좀 좋게 말하는 그런 덧없음 우리 꽂힌 것 같아. 불교에 꽂힌 것 같아. 제가 아까 과거에 농업혁명 시대 인류보다 지금 현생 인류가 훨씬 더 불행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옛날의 지배자보다 지금의 지배자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거의 지도자보다 지금의 그런 지배계층이 훨씬 더 많은 걸 하면 필연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 더 심하게 착취를 받아야 그 상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진짜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좀 욕심이 생겨서 좀 그 개개인들이 좀 피폐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아까 했었거든요. 되게 웃긴 게 그 우리가 그 바탕을 하고 있는 부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보면 되게 웃긴 게 돈의 90% 이상? 그게 그냥 다 그냥 컴퓨터 서버에만 존재하는 그렇죠. 거지. 우리가 몇 주라고 말을 쉽게 하지만, 근데 그걸 바탕으로 불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격차가 그렇죠. 생기고. 너무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게 정말 우리의 인지혁명상 말씀하신 되게 특권이라고 하는데, 생각하면 진짜 허망한 것 같아요. 저, 막,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불행해질 수 있다. 더 불행해진다. 저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도 영화도 그런 비슷한 영화도 많이 나왔지 않아요? 인셉션 같은 것도 이제 시간을 뭐 돈으로 환산해서 뭐 네, 주고 맞아요. 하면 뭐 이런 식의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죽어버리니까 와닿는데 이 돈은 진짜 진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뻥튀기인지 몰랐어요. 여기서 딱 짚어주는데 되게 신기하대. 그렇잖아요. 과거의 화폐제도의 변화만 살펴봐도 제가 세계사를 수능 때 선택해서 봤었는데 뭐 그 세계사 아파트 중에 중국이 되게 엄청 중요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어느 시대는 은본위제, 은이 화폐의 가치라고 지금은 금본위제잖아요. 그래서 왜 은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을까? 왜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했을까? 왜 금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시작했을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하필 금이고 왜 하필 은인지. 지금 왜 달러 지금 달러일까? 네. 이것도 그래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금도 그렇고 지금도 가치가 높잖아요. 네.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것들의 지위를 누리는 게 좀 되게 이상하다.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좀. 그렇고 막 다이아몬드 캐는 사람들 다이아몬드가 왜 좋은지 모르고 바나나가 더 좋은데 왜 이걸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르면 아까 또 역사 얘기 나눴을 때 여기서 역사는 2단계 카오스계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는데 되게 알고는 있었는데 잘 짚어주는 게 되게 좋았던 게 1단계 카오스면 그냥 혼란인데 2단계는 우리가 또 어떻게 역사를 예측을 이제 해버리면 그 해버린 게 또 어떤 영향을 줘서 또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것도 이거 오를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오를 겁니다가 말하면 그게 영향을 미쳐서 또 한 번 뒤틀리니까 결국 역사는 예측될 수가 없고 설명될 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되게 쓸만한 거예요. 그 날씨 예보 같은 거를 이제 1차 카오스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이제 시장 가격 같은 거 있잖아요. 주식부터 해서 그런 가격이 2차 카오스다. 근데 이런
2단계 카오스가 이제 우리 역사다. 되게 가까이도 있잖아. 2차 카오스. 가위바위보. 국집바가 아주 대표적인데. 대박인데? 그쵸. 국집바가 상대방이 뭘 낼지 추측해서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예측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카오스. 2차 카오스라고 할 수 있죠. 저도 근데 그 부분 이렇게 좀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역사를 왜 연구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보통 미래를 알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의 뭐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라고 좀 멋있게 말을 좀 철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상황 그런 게 지금 필연적인 것도 아니고 그런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예측될 수도 없다 그랬는데, 역사는 미래다라 그러면 또, 그것도 아까 말이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쿨하게 역사는 미래가 아니라, 우리 지평을 넓히는 거다. 그 역사는 설명될 수도 없고, 예측될 수도 없다. 그리고 뭐,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냥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의 지평을 넓힌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과학혁명 쪽에서도 얘기 나눠볼 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유전공학, 생명공학이 병을 치료하거나 이제 뭔가 못 쓰는 거를 치료해준다고 해서 되게 좋다고 봤는데, 그게 나아가서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보면. 그쵸. 20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완전 그냥 좀 평생 사는 것부터 해서 유전자 결합부터 해서 뭐 다양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말 신화에 나올 것 같은 거. 상체랑 하체가 다른 것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얘기되는데 끔찍하대요. 막 사이보그의 시대가 오면 성의 구분도 없어질 거고 영생을 살 것이며 그렇죠. 거의 사실 좀 무섭게 저도 무서웠는데 이게 진짜 신이 되려는 인간의 바벨탑 쌓기 같은 느낌이랄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운 거는 이제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천재적인 그런 유전자를 우리 자기 아들한테 심어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생물학적으로 정말 천재가 되는 거예요. 이 노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걸 벗어나는, 그러면 정말 이 빈부격차가 정말 생물학적인 빈부격차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근데 이게 실제로 다가 지금 유전공학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덕적으로 막아서 그렇지, 윤리적으로 막아서 그렇지,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언론에 밝혀지지 않았지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현대판 씨바시라고 막 그런 거가 해서 네. 다큐같이 본 것 같긴 한데. 그게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빈부격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 제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예언을 하나 하면 책에서 책 인지혁명 시작할 때 돌연변 얘기하잖아요. 그 지구 최초로 본인이 만든 돌연변이 멸종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일한 생명체지 않을까. 돌연변이로 인해서 현생 인류가 그 돌연변이들에게 지배받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돌연변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지적이건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모든 것이 월등해서 현생 인류를 이제 노예처럼 부려먹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피엔스의 도래라고나 할까. 같은 인종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거 이거 뭐냐, 요즘 영웅 나오는 마블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 보면 그런 초능력자들, 히어로들을 계속 히어로들이 돌연변이같이 태어나고 그걸 막 관리해서 팀으로 하냐 적으로 하냐 그런 것들 막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오고 또 웹툰으로는 슈퍼맨 히어로 관리하는 사람도 회사 히어로 주식회사도 있고 되게 그런 맥락에서 재밌는데.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이죠. 제가 만약에 돌연변이 그런 식으로 태어나서 지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날 만든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난 이 존재들이랑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수많은 돌연변이들에게 전이가 되면 그들이 저희 밑에 있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맨날 로봇 얘기할 때 로봇을 통제할 만한 그런 수단 없이 계속 과학적 진보는 위험하다, 인공지능에 의해 지구가 망할 수 있다, 인류가 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진짜 SF 영화에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 저는 오히려 인공지능보다는 현생 인류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보는 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하면 지금 우리 사회 문제점 되는 게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 사라질 수도, 뭐 지금 뭐 지구온난화라든지 뭐 우리 예전에 뭐 석유 없어지면 뭐 석탄 없어지면 뭐 멸망한다. 그 전에 뭐 식량이 뭐 인구가 증가하면 식량이 없어서 멸망한다. 이랬지만 이런 거 다 해결됐잖아요. 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앞으로도 이제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뭐 무한대로 이렇게 에너지라든지 모든 걸 쓸 수 있어서 사람도 이제 전혀 아프지 않고 다들 건강하고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요. 석유, 석탄 얘기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 원자력 발전 얘기 나오면서. 근데 천연가스도 만들고. 네, 핵분열도 이제 핵융합이 되면 전혀 그런 걸 위험성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그 망하는 얘기 했을 때 이렇게 우리 손으로 우리가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연이나 우리가 지구가 우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망한다는 생각? 자연 파괴의 생각을 좀 했었는데 여기서 되게 머리를 쾅 때리는 듯한 말이 있었어요. 자연은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는 자연 파괴라고 이걸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파괴가 아니라 변형이다. 그러면서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공룡을 쓸어버렸지만 그걸 자연 파괴라고 한다기보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같은 포유류가 번성한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자연을 파괴라기보다는 그냥 변형되는 거고 우리가 못 살 뿐이지 자연 자체가 망가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만 죽고 나가면 돼 공룡처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네가 못 살 뿐이지 나는 뭐 딴 사람들도 또 잘 수 있어. 실제로 바퀴벌레 이런 애들도 엄청나게 많이 잘 살고 있대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중에 인간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가 멸종했어. 이렇게 보면 자연은 살아있고 이제 그 환경에서 너는 정말 별거 아니야 이런 느낌? 이렇게 인상깊었던 장면 나눠봤고요. 추가적인 질문 이야기 해볼까요? 그러면 이 사피엔스에서 저도 인상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 나눈 건데 이 유발 하라리가 이게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거랑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결국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랑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라고 했을 때 자연은 가능하게 하고 문화는 금지한다라는 기준을 이제 깔끔하게 이 유발 하라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순 질문이 자연적으로 가능한데 문화적으로 금지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상상력과 이런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생활 이제 많이 얽매여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건 다 상상에 불과하고 우리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뭐가 있을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라고 이런 거 하는데 이거는 결국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서 온 거야. 그런 얘기를 이제 딱 되게 날카롭게 해요. 우리가 아까 이 사람 종교가 있나 없나 궁금할 정도로 그런 말 했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 나눠볼까 이야기를 좀요.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이 이제 특히 이제 남편, 와이프, 아내 이렇게 해서 일부일처제라는 게 어찌 보면 생긴 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예전에 원시시대 사회에 들어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고. 네. 원시시대에는 그냥 아무나 성관계 이렇게 아무나랑 하고 뭐 그런 게 자연스러웠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그 여자 입장에서도 뭐 다양한 씨를 받으면 더 좋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일부일처제가 된 것도 사실 역사적 큰 인류 역사로 봤을 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런 짧은 시간에 이게 바뀐 게 된 거고 지금의 이 일부일처제 결혼을 하면 무조건 그 한 사람과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일부일처제가 생겨났는데 이게 자연적으로 보면 오래전에 그 원시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다 같이 살았다. 이런 종교 관념의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런 종교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거 수도원 이런 개념 다 보면 종교적이잖아요. 금욕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 같아요. 동갑님은 또 뭐 있을까요? 저는 되게 재밌는 걸 생각해봤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 거주 이전? 국경 같은 건 과거에 없었잖아요. 대박이네.
아, 그런데 나라라는 국가 자체가. 네, 옛날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그렇죠. 진짜 통제 전혀 받지 않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 제약 엄청 받잖아요. 그쵸, 무슨 비자 검사하고 난리 나지 아주. 네, 북한은 갈 수 없고. 국경 이런 거죠. 국가. 네,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자연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사회제도적으로는 제재를 받는? 그러게, 네발 있는데 왜 못 가? 그쵸. 뭐, 발로 못 가면 수영해서 가도 가지. 그러게, 네, 대박이네. 태경 씨 여행 좋아하시니까 그런 면으로 이게 확, 이게 하신 것 같고. 저는, 이게 딱히 뭐 엄청 금지라고 한 건 아닌데, 문화적인 되게 이제 이미지가 씌워진 것 중에 하나 성역할이라는 생각을 요즘 페미니즘도 요즘 핫하고 하다 보니까 해봤던 것 같아요. 남자는 뭐 하고 여자는 뭐 해, 이런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 청균세에 나오는 것 중에 양이랑 성교에서 저녁밥을 만든 남자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보면 그 사람은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양이랑 성교를, 동물이랑 성교를. 근데 지금 동물이랑 성교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보면 문화적으로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죠?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그러게. 근데 하여튼 못하게 이렇게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쳤다고 하겠죠. 파라비한테 약간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겨서 파라비한테 한번 동물이랑 성교해도 돼요? 그러면 문화적으로 그냥 미쳤다고 하긴 할 것 같아요. 아무 종교가 없다고 해도. 네. 근데 이게 좀 한 문장이라 깔끔하긴 한데 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국경이랑 결혼이랑 뭐 이런 성역할 이런 거 재밌는 거 얘기 나눈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찾으면 더 많겠죠? 아, 근데 막 그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인류에게 안 좋은 것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으로 좀 제재를 걸었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생 인류가 발전하는 거에. 안 좋다의 기준이. 그러니까 근친상간이건 동성애건 그런 쪽에 그런 제한은 돌연변이나 유전병 특정 뭐 병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보통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인류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았다면 과연 지금처럼 제재를 하고 비판을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어가지고. 네. 뭐 살아남는 방법으로 계속 이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조금 신기한 게 동물 같은 경우는 보면 일부러 순종 지키려고 토종 그런 거 막 그걸 지키려고 다른 피 안 섞이려고 지네들끼리 뭔가 계속 시키잖아요. 교배를 시키잖아요. 그 우리 인류적으로 보면 되게 전염병이 취약하고 안 좋은 건데 그런 되게 순종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따진 거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 그 순종에 대한 그런 것들 피해가 대표적으로 바나나가 바나나 지금 맞아, 못 먹을 수도 있겠다. 네,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바나나가 한 종류라고 해요. 한 종류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필리핀에 바나나 전염병이 한번 거하게 한번 싹 돌아가지고 바나나가 갑자기 금값이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 네, 그것 또한 이제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또 극복한다고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종의 지속적인 유지는 갑자기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확 쓸려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척하는 것 같아요, 인류가. 그렇죠. 다양하게 좋다고 하니까 요즘은 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인류가 없었다면 누가 최상의 포식자가 되었을까? 오늘 신구님부터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것저것 생각했는데 전 메뚜기라고 저번에 한번 그쵸, 곤충 종류에 되게 메뚜기 같은 그런 곤충 종류. 왜냐면 이 곤충들은 무리 지어 다니잖아요. 메뚜기 떼가 막 발생하면 온 막 그 농사 지는 거 다 쓸어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메뚜기란 유전자가 엄청 커져 커지고 좀 똑똑해지는데 그게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몰려서 무리 지어 다니면 상상을 초월할 것 같아요. 이 만화도 있거든요. 그 웹툰 하이브랑 웹툰도 있는데 네, 이게 곤충이 커지고 이제 머리도 똑똑해지면
인류 같은 거는 그만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럼 곤충하면 또 질긴 걸로 하면 또 바퀴벌레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바퀴벌레도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핵전쟁이 인류에서 일어난다 해서 인류 모든 인류가 사라진다 하면 살아남는 건 이 바퀴벌레일 것 같아요. 이 바퀴벌레가 내가 이제 최상의 포식자다라고 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살아남는 걸로 보면 그냥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라고 했을 때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바퀴벌레 그 껍데기 얘기했잖아. 그 바퀴벌레 외피가 방사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가지고 그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만약에 인류가 핵전쟁으로 멸망하게 된다면 바퀴벌레가 충분히 상위권 식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껍데기까지 그러면 질기긴 엄청 질긴 것 같아. 우리도 그러면 무슨 약을 만들어야지. 그럼 다음 동갑님은?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만약에 처음부터 사피엔스가 없었다. 애시당초에 인지혁명이고 뭐고 사피엔스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최상위 포식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최상위 포식자는 없이 그냥 지구는 그냥 순리대로 계속 돌아갔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지구가 만약에 전쟁이나 뭐 전염병 같은 걸로 멸망한다면 저는 육지는 육지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포식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을 존재하는 것보다는 특정 상황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그 빙하기 얘기 나오잖아요. 뭐 그 수면이 상승해서 육지가 거의 없어질 거다. 그러면 이제 해양 생물들의 그런 천국이 될 텐데. 그렇죠. 괜찮은 상황이다. 네. 그래서 그런 범고래가 그 바다에 천적이 없는 동물로 엄청 유명해요. 평균 IQ가 90 정도 되고. 높다 높아. 얼마나 사회적인 동물이냐면 포유류 중에 인간 다음으로 사회적이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동족살인을 하는 대표적인 인간과 비슷한 동족살인을 하고 강간을 할 때 망보는 애가 있고 직접 하는 애가 있고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고지능의 동물이라고 해요. 범고래가. 그래서 장난도 치고 생물체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잡아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뭐 피지컬로는 최상이고요. 그런 사회 뭐 정신적으로도 다른 해양 생물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고래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수면 상승이라는 전제를 둔 것도 굉장히 그럴듯하고 그렇게 두면 이제 판이 바뀌잖아요. 육지가 아니라 해수면이 무대가 되면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신구님이 곤충의 이제 협동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곤충이 무리지어 다니는 것 플러스 저는 이번 총균세와 사피엔스를 하면서 느낀 게 이런 가장 많은 확장이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기술 발전해서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저런 데가 있네 그냥 돌아오고 욕심 많으면 저기 뭐야 저 내가 먹어야지 하면 이렇게 먹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최상의 포식자도 욕심이 필요한데 욕심만 생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하이에나가 무리지어 다니기도 하고 뭔가 욕심 많아서 이것저것 건들고 한번 찔러보기도 하고 배 터질 때까지 막 처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욕심이 좀 있어 보여서 저는 무리지어 다니고 욕심이 있는 하이에나가 이렇게 그럴 깜냥같이 보이지 않지만 높이 올라갔을 것 같다. 네, 이어서 우리 마지막 코너 맛대마 시간입니다. 같이 볼 작품 뭐 특히 이런 분야에 관련된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그 코스모스라는 책, 칼 세이건 씨의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기존에 저번에 했던 그 총균세라든지 사피엔스 같은 책은 우리 인류에 대한 그런 광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좀 더 나아가서 좀 우리 지구의 역사, 뭐 저기
전 우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엄청 광대한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전 아직 읽진 않았어요. 근데 한번 꼭 읽어보고 싶은 그런 필독서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지구를 넘어가면 또 우주고 우리 인류가 항상 또 넘보는 게 우주잖아요. 그래서 우주도 도대체 놓칠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갑님은? 저는 그 영화 하나랑 그리고 책 한 권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영화는 많이 유명한 혹성 탈출. 네, 되게 왜 그럴까? 사피엔스가 지배받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사피엔스가 억압당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성 탈출을 한번 보면 인류가 혹성 탈출 그 지배하는 원숭이들에게 지배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 있어서 영화나 준비했습니다. 저도 책보다 영화가 더 떠올랐어요. 근데 이게 약간 뭐 처음은 되게 역사적인 면을 다루지만 뒤쪽에 사실 임팩트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런 사이보그부터 해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막 이런 게 너무 와닿아서 영화 쪽에서 그런 좀 SF적인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게 있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그 인권에 대한 영화를 다룬 책을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로봇 인권에 내용이 나오는 게 이 AI랑 바이센테니얼맨 두 영화가 소모품적인 로봇으로 만들어졌는데 이제 로봇이 인간적인 감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로봇이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정을 갖게 되고. 근데 인간은 그런 로봇에 계속 이제 철회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돌연변이죠. 로봇,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도 사실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겨서 이렇게 자라온 건데, 로봇들 중에서도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돌연변이니까 또 인간은 무서워서 철회하려고 하고, 이들은 또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걸 이제 다룬 로봇 인권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네요. 로봇인데 인권이라니. 그쵸? 로봇권. 로봇권? 근데 로봇의 권리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때가 정말 되지 않을까. 그 사이보그 여기 뭐 길가메시 프로젝트, 프랑켄슈타인 뭐 이런 비유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가볍을 수 있지만. 벌써 그까지. 네. 네. 근데 진짜 우리가 보면 어떻게든지 로봇을 지금 청소 로봇이라도 만들고 있잖아요. 또 일본 보면 계속 걷는 로봇 이런 거 만들고. 얼마 전에 우리가 로봇, 그 재난 구조 로봇도 상도 받았었어요. TV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 로봇이 막 재난 구조를 하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그들의 권리도 조금 존중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미래지만 이 로봇에 관련된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사피엔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했고요. 사실 우리가 종의 기원, 총균세, 그리고 이번 사피엔스까지 같은 진화론의 맥락에 관련된 책을 세 권이나 했어요. 거기다가 또 역사란 무엇인가까지 덧붙이면 관련된 내용을 많이 했는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서로 덧붙고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좀 더 풍족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책을 할지 모르지만 조금 딱딱할 수 있어도 그래도 신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알아가는 맛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죠? 그러면서 사피엔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